옥천사의 부속암자 중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히는 청년암은 1678년 숙종 4년에 묘욱선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옥천사에서 10분가량 돌계단을 따라 오르다 보면 청년암에 닿게 됩니다. 야, 뭔가 시골집 들어가는 그런 정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문간방이 양쪽에 있고. 아니, 그런데 스님, 네. 좀 특이한 게 네. 네.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게 네. 어떤 바위인가요? 예, 그 이 유명한 황소 바위입니다. 옥천사 창건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후련히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나 돌도 치워주고 나무도 날라주며 절을 짓는데 필요한 일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절 낙성 때 큰 스님은 옥천사 창건에 힘을 보탠 황소의 공을 치하하며 소목에 염주를 걸어주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황소의 몸에서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바위로 변하였고 그때부터 황소바위라 부르게 됐습니다. 옥천사 창건부터 함께해온 황소바위가 특별한 힘을 발휘한 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병은 옥천사까지 침입했는데요. 이때 수적으로 열세였던 승병들이 황소바위 앞에서 부처님의 힘을 이용한 기도로 적들을 물리치려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외병 장수는 황소바위를 부수려고 정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바위는 두동강이 나지 않고 기이하게도 붉은 선혈이 치솟았다는데요.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된 외병들은 놀라 도망치기 바빴고 우리 승병들은 용기 백배해 외병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스님, 네. 이 안쪽에 와서 보니까 네. 뭐 구멍같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건 뭔가요? 외적들이 이 바위를 깨려고 정을 박았던 흔적입니다. 이 바위에서 붉은 피가 황소가 누워있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황소바위라 불리는 이 바위는 옥천사와 역사를 함께해온 호국수암의 바위입니다.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관음보살 찾아가서 선제동자 물었더라. 보살에 삼 누워시며 어찌 실천하오리까? 어려운 일 하나 없다. 대자비만 실천하라. 현실 속에 자비 실천 보살행을 닦음일세. 어떤 의미가 있나요, 스님? 네, 여기 법당에 계시는 관세음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실천 수행이라는 게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남을 돕고 자비를 실천하는 게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바로 포교다라는 것을 간략한 이 개송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 없다. 네. 생활 속에서 네.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 아,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BTN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전화기 드셔서 네. 이 붓다회 가입하고 이렇게 권선하는 거. 네. 이것도 작은 보살행 중에 하나네요. 그거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야, 그렇군요. 멋진 말씀입니다, 스님. 네. 고맙습니다. 모두 실천하는 하루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며 경남 대표 호국 사찰로 자리매김한 고성 옥천사.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 되는 그런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사찰입니다. 마치 진흙 속의 연꽃 같은 귀한 사찰 오늘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라 문무왕 때 창건된 유서 깊은 명찰 고성 옥천사. 예부터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며 호국의 전통을 이어온 호국사찰.
옥천사는 수많은 전설과 소중한 문화재를 간직하며 불자들에게 참수행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